안녕하세요. 다육앤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부탁해를 나와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너무 또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구경하다가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를 부탁해는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0,000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무거워져서 예쁘고 또 이런 아이들은 식품종으로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품종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런 크라시아, 요는 금. 금은 또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금도 나왔고요. 해피니스 같은 경우에 외두로 크게 나왔었는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군생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처음 봐요. 이렇게 군생은 요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홍등도 아주 멋진 큰 아이가 들어와져 있네요. 로사로아 크리스티비티드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보면은 살짝 무거진 요 색감이 나옵니다. 웨스트 레인보가 살짝 무거지면 이런 톤이 나오죠. 웨스트 레인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살짝 무거진 아이예요. 요에 작년 요 목대 보시면 작년 1년 무거진 아이기 때문에 요 색감이 살짝 무거진 색감이 나오거든요. 예쁘죠.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런 색감은 나옵니다. 이렇게 녹이 이게 폭륜금처럼 싹 들어가면 이런 색감이 나오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는 살짝 무거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목대에 보여드렸죠. 목대도 이렇게 보면 많이 굳혀져 있고요. 입장수도 이렇게 많으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가격 3,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엄청 착하죠. 이렇게 3,000원에 주시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또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홍등은 요 작은 아이들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큰 아이들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12cm 풀분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 예쁘겠죠. 요 아이들 이렇게 세포트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예뻐요. 홍등이 묵으면 묵을수록 요 딱 오므리고 있는 모습 정말 예쁩니다. 크리스티 뷰티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나와져 있습니다. 귀엽죠. 크리스티 뷰티가 입고지나 아니면 또 이게 잘 자라죠. 그래서 가격은 처음에 나올 때보다는 많이 다운은 된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을 물도 좋아하고 뭐 입고지도 잘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마디바처럼 요 아이들도 잘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아이 20,000원에 제일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더 착한 가격 8,000원에 요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아직은 아가아가한 모습이 보입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크리스티 뷰티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조금 키워서 요거를 적심을 하면은 이제 자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노사로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예전 가격보다는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요런 아이들은 이제 적심을 해서 이제 농장에서 일자 농장에서 다 목을 쳐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한번 적심을 하면 자구가 많아서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노사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목을 쳐서 자구를 받아도 자구가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적심을 해도 이렇게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잘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정말 빨갛고 예쁘죠. 요 아이들 로사로와 15,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분질을 합니다. 이렇게 3두 2두 요 아이들 1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해피니스가 이렇게 귀엽게 나와져 있어요. 해피니스 좀 보세요. 해피니스가 외두로 나왔을 때 몸값이 살짝 있게 나왔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얼굴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작아요. 100원짜리 동전만 하거든요.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이 모습도 예뻐요. 살짝 연두 색깔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가운데 빨가니까 예쁜데요. 이 아이들 할인을 해주십니다. 3만원 하는 아이들 오늘 27,000원에 해주십니다. 27,000원. 여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한
8cm, 9cm, 10cm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진금이 들어와져 있어요. 여진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네요. 여진금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요게 이제 금이 이렇게 입장에 다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리를 잡으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 것 같고요. 크라시언 아이언 금이에요. 저도 많이는 못 봤는데 이것도 이제 5만원 하는 아이들 4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크라시언 아이언 요 세포트가 있는데 이렇게 수형은 조금씩은 달라요. 두수도 조금 다르고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크라시언 아이언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데 요 살사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더 나오고 있어요. 아, 프리 마돈나 금이 이렇게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금은 요 조금씩은 다 다르게 들어가져 있고요. 한쪽에 이제 울금식으로도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도 어차피 금은 다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복륜금처럼 이렇게도 들어가져 있어요. 세포트가 있는데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색감. 독특하죠? 색감이 참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레드탑은 가격은 8,000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레드탑은 항상 요게 많이 무거워져서 동글동글해졌을 때 책으로도 인기가 많죠. 요런 모습, 이보다 더 빨갰을 때 인기가 참 많은데요.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3두, 4두, 5두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루시드가 있어요. 루시드는 이제 신품종으로 나와진 아이입니다. 이것도 아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아유 예쁘네요. 살짝 저는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 누구를 닮았을까요? 살짝 뮬리? 뮬리도 닮은 듯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이 아이들의 가격은 3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요는 이제 신품종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또 전부가 있습니다. 피치가드라고 요 금이라고 합니다. 피치가드 요거는 2만원 하네요. 피치가드라는 아이인데 금으로 되어져 있죠. 요게 살짝 펄감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라즈 아가하고 약간은 교배종처럼 요렇게 낮아가 교배종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살짝 펄감도 있으면서 물들면 이제 라즈아가처럼 빨갛게 물이 들겠죠. 그래서 요렇게 살짝 노제트도 예쁘면서 살짝 요 펄감도 있으면서 물들면 너무 이렇게 상큼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두수가 있고요. 요런 두수가 있고요. 요렇게도 있고요. 요렇게도 있고요. 지금 다섯 포트가 있는데 이 모양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보시고 캡처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피치 가드 금인데 가격은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모닝 뷰티라는 아이예요. 모닝 뷰티는 요즘 꽃이 피면은 너무너무 예쁘죠. 모닝 뷰티가 지금 보니까는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2두도 있고요. 요게 모닝 뷰티는 요런 입장에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요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 키우다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색감이 탈색되면은 이런 모습인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얼굴이 하나 나왔네요. 꽃대가 하나 나왔고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꽃도 오래 갑니다. 만원 하고요. 이 글이 외두만 나왔었는데 요렇게 군생으로도 나와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글 새로 군생으로 나와져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요렇게 이런 모습 있죠. 요렇게 작게 너무 귀엽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15,000원 하고요. 연지 바이올렛이라는 아이예요. 연지 바이올렛은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너무 예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네요. 요거 우드로 되어져 있고요. 쭉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 완전히 또 틀린 모습을 하죠.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굳혀지면 훨씬 더 다른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작은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어서 요 딱 오므리고 있으니까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유, 요 아이들 분갈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앉혀놨습니다.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착한 연지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바이올렛하고는 조금 다르죠. 연지 바이올렛이고요. 조셀린도 요 군생으로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셀린
여기에 지금 사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는데요. 조셀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묵어지면 완전 핑크색으로, 전에 완전히 외두짜리 엄청 핑크색, 올핑크로 되어진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두나 오두, 요 조셀린이 가격은 12,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샤포테 군생이, 오, 정말 가격 착하게 또 보여드립니다. 샤포테 군생이 지금 여기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기는 한데, 이두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자구들이 여기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키우는 거 재밌으시잖아요. 그죠? 샤포테, 요 군생을 가격 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하고 여기 사이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 전체적으로도 다육맘들은 너무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도 삐져나오고 있어요. 8,000원에 있고요. 미니 염자가 요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미니 염자는 요 색감을 보는 거죠. 또 너무너무 예쁜 색감을 하고 있어요. 얼굴도 작으면서 이렇게 작은 미니 염자가 가격 크죠. 목대 한번 보세요. 묵은둥이에요. 가격 만 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미니 염자 키도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도 착하네요. 가격 만 원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드림썸이 또 새로 나와져 있네요. 드림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맑게 물들어서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맑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두수는 아주 많이 있고요. 드림썸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들이 저는 좀 언뜻 보면은 요런 세데베리아 비슷한가 했는데, 세데베리아하고는 얼굴이 많이 다르죠. 세데베리아도 자구를 많이 번식을 하죠. 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드림썸. 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에 또 신품종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예쁘죠.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레몬 스위티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레몬 스위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적심 자국은 표시가 납니다. 아래쪽에 적심 자국이 표시가 안 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거는 살짝 모아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만 하나만 벌어져 있네요. 요게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조금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려면 적심을 해야만이 레몬 스위티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묵어져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있습니다. 루비 퍼피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게 한몸 군생인지, 이제 이 아이들이 적신 군생인지 아니면 또 강몸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몸인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루비 퍼피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12,000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루비 퍼피 물들은 아이들 여러 번 보여드렸죠. 아주 상큼하게 샹그릴라처럼 맑은 톤으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코타로우라는 아이도 많이 못 봤는데요. 코타로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코타로우도 많이 못 봤죠. 새로 온 아이들 키우고 싶으신 분들 오늘 아주 너무너무 좋은데요. 종류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소개했던 아이들 아닌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타로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코타로이는 가격은 만 원 합니다. 두수는 지금 이 아이는 6두로 되어져 있고요. 6두나 이렇게 조금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약간은 애플파이 아닌가? 코타루이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얼굴은 좀 작으면서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도 많이 짧아진 거 보면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코타로이라는 아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 아이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옛날 다육이라고 했습니다. 레드 레몬 퀸이라는 아이가 또 입고가 되었어요. 레드 레몬 퀸이 앞전에 이렇게 물들어서 나오면서 요 아이들이 2020년까지인가 18년까지인가
요 나오고 중단되었다가 요 아이들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농장에서 갖고 온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기에 적심 자국이 있었어요. 얼굴은 조금 더 많은데 적심 자국이 있었거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갖고 오면서 요거 이제 적심 자국은 표시가 안 납니다. 아래쪽에 적심 자국이 있어서 요게 이제 마사로 채워주시면 조금 낫겠어요. 전에는 이렇게 중간에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이제 했던 적심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두수가 이제 조금 적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시죠. 색감은 이렇게 나중에 물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요. 이것도 많이 물 들었죠. 이게 두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격을 앞전에 이 아이를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5,000원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애봇도 너무너무 귀엽게 되어진 아이들이 나왔죠. 이게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동그란 망수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수가 조금 더 많은데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참 예쁘죠. 이 아이 거의 보면은 요즘 인기 좋은 슈가베이비 그거 비슷하지 않나요? 얼굴도 제트나 그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들면 그렇게 또 예쁘게 생기는 아이들이고요. 플레르 브랑크가 있는데요. 오,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있네요. 플레르 블랑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있습니다. 두수는 둘, 넷,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도 두수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수영은 조금 다르죠. 요게 물들, 묵어지면은 정말 꽃처럼 예쁘죠. 저도 묵둥이 키우고 있는데 꽃처럼 예쁩니다. 바손 아이스가 3두나 이렇게 있는 아이들,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요게 작은 요 포트에서 기본 풀분에서 굳혀져서 이 정도 되는 거지, 만약에 조금 풀분에 좀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은 요 아이들이 훨씬 더 돋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요거 바손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지 아가하고 교배종이기 때문에 빨갛게 물들죠. 나지 아가하고 거의 비슷하죠. 요렇게 금이라서 요렇게 살짝 요 아이들이 하얗게 금이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물든 아이들 보여드렸죠. 거의 라즈아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하죠. 바손 아이스 요렇게 군생이 가격 15,000원에 작하게 드립니다. 아레나스도 이렇게 목대 좀 한번 보세요. 아레나스 오 엄청 굵죠. 이렇게 얼굴도 엄청 큰데요. 아레나스 이렇게 큰 아이가 가격은 2만원 하고요. 목대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포트가 있는데요. 아우 멋있네요. 이렇게 아주 멋있죠.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굵게 생겨서 얼굴 층수도 많고 이런 아이들 2만원에 있습니다. 파피스 로즈가 가격 이 아이는 3만원에 있습니다. 철화,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어요. 이 정도 아주 아담 사이즈였죠. 파피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자라다 보니까 이거는 아담 사이즈로 나와져 있는데 가격 3만원 합니다. 나인벨도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나인벨은 사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인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찾아보면은 요거는 나중에 묵어지면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15cm 풀분에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골든 글루가 15,000원 하는데요. 요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물이 조금 살짝 빠진 듯 합니다.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너우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우금 가격은 요 아이들이 14,000원에 해주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적신군생입니다. 여기 마사를 거기까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5두, 큰 얼굴은 5두고, 이거는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를 안 보이게 채워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들면 훨씬 예쁘죠. 요 아이들 14,000원에 해주시고요. 테라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나오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큰 아이가 2만원에 나와져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큰 얼굴에 자구가 나와서 이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보면 살루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거는 아레나스고 한포트가 있네요. 아레나스하고 이거는 파스텔이에요. 이게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파스텔 오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파스텔은 만원 하고요. 아레나스는 요렇게 입장이 둥근 아이 아레나스 12,000원에 합니다. 앙코르도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외두하고 이두하고 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비바체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비바체 수영은 살짝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끝이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레드 농기시마라고 요 아이는 3두로 되어져 있지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24,000원인데요. 많이 굳혀진 아이고 레드 농기시마는 거의 못 붙죠. 그냥 롱기시마나 환염 롱기시마나 롱기시마 벨베라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이 아이들은 많이 못 봤고요. 터치미가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빨갛게 물들니까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코스모스가 또 왔어요. 코스모스가 이렇게 오두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작은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삼두 이렇게 굳혀지면 이렇게 봅니다. 너무 예쁘죠. 오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빅토리아가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적신 군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14,000원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작게 군생이라 얼굴이 좀 작은 듯 합니다. 5두도 있고요. 너무 괜찮아요. 이 아이도 14,000원에 있고요. 레드타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 이제 15,000원에 있습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 노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온슬로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온슬로도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12cm 풀분에 만원 하는 아이들 들어와져 있고요. 여제금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여제금이 이렇게 색감이 진한 노란색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또 봄이 돌아오니까 더 상큼하게 더 예쁜 모습 개나리가 피는 것처럼 더 예쁜 색감을 하는데요.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페루 아레나스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아레나스가 요거 25,000원 여기 목대에서 다 나왔어요. 목대에서 자구가 나왔어요. 묵어져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예쁜 아이들이고요. 사각꽃도 15,000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사각꽃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자구가 또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품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새로 오늘 종류들이 많이 못 보던 종류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로사로아도 착하고 크리스트 뷰티도 착하고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육이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